안녕하십니까, 탑필드입니다. 오늘은 DCW600 무선 컴팩트 라우터, 국내에서는 트리머라고 불리는 디월트 제품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8V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제원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속도는 16,000에서 25,500rpm까지 조절이 됩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직구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20V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해외에서는 신제품이 빨리빨리 출시가 되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데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마키다에서는 이미 무선 트리머가 출시가 된 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디월트에서는 아직도 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플런지 베이스를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의 무게는 1.5kg 정도 됩니다. 배터리를 제외했을 때 무게죠. 콜릿은 4분의 1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최대 단점이 4분의 1인치 콜릿입니다. 직구를 했기 때문에 인치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콜릿이 4분의 1인치이기 때문에 6.35mm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날은 6mm입니다. 이 0.35mm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6mm 날을 끼우면 트리머 날이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날을 쓰기 위해서는 이 콜릿을 바꿔야 됩니다. 이 날을 고정시켜주는 이 부품을 바꿔야 되는데 이 부품을 구매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최초의 제품 분해도를 보고 디월트 서비스 센터에서 주문을 했더니 이게 맞습니다. 이게 6mm가 맞긴 한데요. 이거를 여기다가 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거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 지름 툴스라고 국내 사이트가 있는데 지름 툴스에서 이 6mm용 소켓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직구한 그대로 사용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날을 4분의 1인치 콜릿에 들어가는 날을 직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6mm 날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베이스는 한쪽은 라운드로 되어 있고 한쪽은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요. 속도 조절 다이얼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1단부터 7단까지 조절이 되고요. 그래서 16,000rpm에서 25,500rpm까지 조절이 되고 전자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서 작동을 시켰다가 작동을 멈추면 바로 멈추게 됩니다. 이 전자 브레이크 기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키다 제품에는 이 전자 브레이크 기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속도 조절 다이얼은 바로 멈추게 되죠. 이 날의 깊이를 조정하는 방식은 여기 있는 레버를 해제를 하고 이 검정색 다이얼을 돌리면 조절이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이 되고요. 많은 높이를 조절을 할 경우에는 이 다이얼을 돌리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누르는 레버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이 베이스판을 살짝 빼내면 빠른 조절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이 올려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빨리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맞추고 다시 여기서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결합을 하고 다시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조절이 다 되었으면 베이스판 잠금 장치를 잠궈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마키다에는 없는 기능이고요. 참 편리한 기능입니다. 두 개의 LED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마키다 트리머 DRT50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미세 조정 다이얼이 없고요. 그리고 전자식 브레이크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무브와 속도는
만부터 3만 RPM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길이는 배터리를 제외했을 때 190mm, 5A 배터리를 끼우면 240mm 정도 됩니다. 굵기는 마키다 제품보다는 굵은 편입니다. 그래서 동양인의 손에 잘 감기지 않는 굵기입니다. 약간 사이즈가 큽니다. 마키다와 마찬가지로 플런지 베이스를 바꾸면 루터처럼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베이스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구매고요. 빨리 국내에 이 트리머가 출시가 돼서 이 6mm 쿨릿이 장착된 트리머가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 교체 방법은 여기 있는 노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17mm 렌치로 이 도트를 풀어주면 날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게 6mm 쿨릿이고요. 이게 원래 기존에 들어있던 4분의 1인치 6.35mm짜리 쿨릿입니다. 이 쿨릿을 끼우고 6mm 날을 끼우면 끝까지 다 조여도 날이 그냥 빠집니다. 끝까지 다 조여도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6mm 날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 쿨릿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쿨릿을 끼워야만 6mm 날이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었죠?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